나 빼고 다 부자 되는 느낌이잖아요. 아, 그 기분 너무 이상해요. 네. 기분이 너무 나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투자를 위해서 준비하고 뭔가를 하려고 했던 거를 오늘 어떻게 보면 처음 아시는 분도 많으실 거잖아요. 네. 성공한 사람은 오늘을 보려고 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분명히 준비한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성공한 겁니다. 그럼 오늘을 준비한 어제로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준비도 안한 상태에서 뭔가 성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 조급함을 경계해야 우리는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왜 다들 부자가 못 되는지 아세요? 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못 지켜요. 테슬라, 뭐 천슬라가 갔어요부터 시작해서 뭐 서울의 아파트 12억이 평균 돌파했다부터 해서 뭐 비트코인이 8만 네. 달러를 돌파했다. 결국 이 조급함과의 싸움인데 결국 조급함에 지고 마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면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해야 될 거보다 어떻게 보면 하지 말아야 될게 있는 거네요. 네네.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투자하는 사람들이 네. 이렇게 막 성실하고 막 열심히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요? 와. 예. 네. 그렇게 말하는데 본인은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어떻게 네. 내가 투자로 이렇게 성공했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게 약간 옛날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책상에 오래 앉아 있다고 해서 뭐, 일을 잘하는 친구가 아닌데. 네. 근데 옛날에는 책상을 비우고 이제 다른 데 가면 그 위에 부장님이랑 이거 보이지, 진짜 열심히 보이지. 안 하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아니죠. 어떻게 보면 쉼을 통해서 내 에너지를 비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롯이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폭발시켜야 되는 일에 이 시간과 나의 노동과 이런 걸 폭발시킬 수 있게 준비를 하는 시간이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빌 게이츠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게으른 천재에게 일을 시킨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게으른 애들은 일을 빨리 끝내고 쉬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의 효율이 중요한 것이지 일의 내용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것이지 일의 길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능률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는 최악의 그렇죠. 상황에 발생할 수 짧고 제대로 끝내는 게 우리한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개콘에서 이제 개그 콘서트 아이디어 회의 할때 저는 약간 다른 개그맨들과 다른 주의였어요. 빨리 아이디어 회의를 끝나고 빨리 놀자. 아이디어 회의 오래 해봤자 재밌는 거안 나온다. 선배님 오늘 아이디어가 안 나왔는데 왜 어떻게 그냥 집에 가세요? 그냥 가. 오늘 재밌게 놀고 내일 아침이면 아이디어가 나와. 애들이 다 의아해하죠. 아니 저런 미친 사람이다. 내일 검사인데 이번 주 녹화가 당장 내일 모레인데 이거 완전 직장이랑 똑같네. 내일 모레가지고 리허설을 지금 오늘 까였는데 저 회사 다닐 때 그런 차장님 있었거든요. 내일 보건데. 야, 앉아, 앉아. 아, 미치셨어요, 지금. 개그 콘서트는 직장인 생활이었어요, 사실. 그렇네요. 예, 거의 단체 생활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단체 생활 진짜 못하거든요. 저는 빨리 집에 가야 되고, 집에 누워 있어야 되고, 빨리 가서 친한 친구들이랑 술 마셔야지. 그게 얼마나 재밌는 인생입니까? 그렇게 보내고 싶은데, 아이디어를 밤새서 하라는 거예요.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을 대우를 해주는 그런 상황들인 거죠. 저는 그래서 후배들한테 얘기했죠. 빨리 집에 가. 빨리 가서 각자 재밌게 놀고, 내 아침에 나오면은, 아, 나와. 그래서 진짜 내일 아침을 맞이 하잖아요? 그럼 나와요. 왜냐면 아이디어 회의라는 게 책상에 앉아서 무슨 공무원 시험 준비하듯이 야, 그러니까 막 외우고 1-1번 이런 게 이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아이디어 회의라는 건 집중하고 있을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잠깐 화장실 가는 시간이라든가 잠깐 담배 한대 피러 나가는 그 그때 잠깐 확 나는 거예요. 네, 그 시선의 화제를 전환했을 때 나오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날 아이디어 회의 끝나고 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봤자 얼마나 나오겠어. 이 상황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나만의 루틴으로 방법을 찾고 다시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좋은 생각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일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 저는 잔심을 좀 많이 남기라는 얘기를 하는데, 잔심이요. 네. 제가 개그 콘서트라는 걸 그래도 10년 넘게 할수 있었던 것은 그 잔심이거든요. 평상시에도 개그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막 머리 싸매고, 자, 개그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 이게 아니라, 그냥, 아, 야, 저거 웃기겠는데? 야, 저 사람들 저 나무에 부딪히고 웃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웃긴 거에 대한 막 이런 생각들을 연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시키는 거죠. 웃기는 방향 쪽으로. 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막 악을 써가지고 막 이거를 내가 이 책을 머릿속으로 집어넣을 거야. 이게 아니라, 이렇게, 오늘 여기 강남 나오면서 차가 밀려서 짜증나긴 했지만, 강남 이거, 야, 이 건물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부동산 지나가면서 가격 한번 싸보고, 월급쟁이 부자들 여기다 학원을 하네? 학원을 하네? 잠깐만, 저기에다 학원을 하면 월세를 얼마를 내고, 거기가 이 가격이면
아파트가 주변에 어디 있고 역삼동에도 어? 역삼 초등학교가 여기 앞에 있네? 그러면 이 주변에 아파트들도 학생들은 이 아파트에 보내고 잠깐만 여기 스타벅스가 있는데 잠깐만 50m 전에도 스타벅스가 있는데 저기 스타벅스를 어떻게 입점시켰고 여기는 어떻게 입점을 시킨 거지? 스타벅스를 1층에 입점시켰으면 이 가격은 좀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한번 검색해보고 이런 잔심을 남기는 거죠 계속해서 예. 그리고 나서 생각하는 게 아, 월급쟁이 부자들의 이 너나이님은 이 건물 줄 거야 아니면 그냥 세대로 사는 거야 월세 예. 월세를 때려 넣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야 건물 주면 대박이네 건물 주면 잘 보여야겠다 뭐 이런 뭐 이런 잔심들을 계속 남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재밌잖아요 네. 사실 경제에 대한 생각에 이 끈과 끈을 연결시켜가지고 사법고시 준비하듯이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듯이 그걸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제 몸의 루틴을 그냥 경제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이길 수는 없어요. 정말 스트레스라고 생각하고 경제를 하는 사람과 경제 공부를 하는 사람과 계속, 일상이다. 그러니까 일상이네. 일상이 투자다. 뭐 이런 마음을 갖고 하는 사람과는 완전 차이점이 다르죠. 그리고 뭐 강남에 넘어오니까 와, 테슬라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럼 오늘 테슬라 가격 다시 한번 쓱 한번 보는데 $1,000가 박살이 나는데 네. 어저께 다시 올랐네. 아 일론 머스크가 주식 다 팔았나 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이제 다 팔았나 보네. 이렇게 나한테 말 안 하고 팔았어. 아 세금 내려고 팔았는데 이게 이제 다 팔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진 않겠구나 하고 다시 반등을 시작하는 거. 뭐 그런 잔심들. 네. 뭐 테슬라를 보면서 일론 머스크를 생각해보고 테슬라 주식을 생각해보는 아이폰이 새로 나왔다고 해서 아이폰 새 모델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찾아보기보다는 아이폰 주식은 어떻게 할까? 아이폰 주식 생각해서 잠깐만 아이폰 주식에 관련된 애플카가 테슬라의 대항마가 되지 않을까? 애플카가 테슬라의 대항마가 되면 이 안에 들어갈 전선은 LG꼴을 사용할 텐데 뭐 LG 주식도 한번 보고 LG꼴을 한번 봤다면 이 전자장비 쪽을 한번 봤다면 뭐 타이어는 어떤 걸 쓸까? LG 배터리는 그러면 잠깐 LG 배터리가 이제 분사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나올 텐데 그러면 이제 공모를 할 텐데 그 공모주에 얼마 정도를 넣고 이런 계속 그 연결을 계속 친 거죠 뇌를 그냥 뉴런처럼 그냥 네. 예. 그럼 하루에도 제가 오늘 방금 여기 오기 전에 공부하셨네요 예, 차 하나에서 생각한 게 바로 네. 이런 것들인데 네. 그러면 평상시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과연 게으른 사람이다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제가 게으르다는 거는 이제 전 집에 가서 계속 누워 있을 거거든요 네. 예, 전화도 안 받을 거예요 너무 귀찮아요 네. 이제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게으르고 게으르다는 표현은 일을 할 때 폭발을 시킬 수 있는 힘을 비축하는 네. 시간이라고 봐야지 그게 게으르다고 표현하는 사람은 그 사람 뇌가 게으른 겁니다 그렇게 해도 투자 충분히 잘할 수 있다 그럼요 투자라는 것은 정말 강철부대에서 멋진 말이 나오잖아요 결과로서 과정을 증명하는 결과로서 과정을 증명하는 근데 투자는 결과로서 모든 과정이 증명이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 투자가 정말 매력적인 건 내가 한 행동을 내가 고스란히 책임져야 돼요 남이 대신 뭐 남 탓을 안 해도 됩니다 남이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 1도 없죠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정확하게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 정말 매력적이죠 개인주의자인 저한테는 최고의 매력인 개인주의자세요? 저는 네. 남한테 피해받는 것도 너무 싫고 남한테 관여하고 싶으시도 않고 피해주는 것도 싫고 누구 뒤에서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을 피합니다 뒤에서 뒷담화 까고 이러잖아요. 옛날에는 뭐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경계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제는 아우 저 딴 데 가서도 내 그러니까, 얘기할 거 딴 데 가면 네. 내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그게 보이니까 네. 오히려 나이가 이제 드니까 좋은 사람을 더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상한 사람을 안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투자에도 꽤 많이 도움이 됐고 네. 많이 좀 이익을 봤다. 그리고 이런 것이 철저하게 나의 결과로서 다가오기 때문에 네. 이 결과를 내가 고스란히 책임져야 되잖아요. 책임감이 훨씬 강해졌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저는 네. 지금 투자를 완전 다 쉬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는 예상은 못합니다. 예측은 못하는데 저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다 정고점을 뚫은 상황들이고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올라가 많이 올랐죠. 예, 물론 한국의 다. 코스피는 지금 3000선 쪽 안에 네. 예, 갇혀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정고점을 뚫고 있는 상황도 부동산 뭐 비트코인도 좀 이게 조정장이긴 하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비겁한 지점을 찾기 위해서 투자의 시즌 1을 끝내놓고 다음 10년을 대비하기 위한 시즌 2를 준비를 할 계획이거든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요즘? 저는 그래서 이제 네. 지금 그동안 이제 다 사모았던 우리 투자물들, 자산을 현금흐름이 발생할 수 있게 계속 좀 돌려놓는 상황이고 네. 그 중에 일부를 약간 이상하다, 요 지점, 요거 좀 온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이제 그 투자물에 넣을 수 있게 약간의 현금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중대. 약간 저는 이제 수익을 좀 내는 구간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수익을 좀 아니 뭐 열심히 투자하는데 이거 뭐 그렇죠. 언제까지 이렇게 네.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 되게 공감 많이 하는 게 네. 저는 현금도 투자 대상이라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현금과 자산이 등가로 교환되는 교환 수단으로서의 현금을 얘기하지만 네. 현금도 사실 투자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투자물이잖아요. 네. 종이에요. 네. 현금도 어떻게 종이죠. 보면. 종이죠. 종이이자 네. 증권이에요. 증권.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근데 얘... 신용이 굉장히 높은 종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나머지 다 올라갔는데 얘 사람들이 다 야 현금 가지고 미쳤어 이 블랙시기에 라고 할 때 아까 황현님 얘기하셨던 그 2014년에 서점 매대에서 봤던 그 느낌 지금이 제가 그런 느낌을 오, 가져요 요즘에. 좋은 말씀이네요 어, 지금 현금을 갖고 있다라는 말은 결국 시간을 사는 행위일 그렇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남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갖고 있다면 내가 이 현금으로 물물교환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나의 흐름으로 만들 그렇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우린 시간을 버는 그런 행동인데 누군가에게는 그때 이제 그때부터 현금을 구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죠. 왜냐면 지금 네. 넣어놨으니까 그렇죠. 돈을. 갑자기 네. 아파트를 팔려고 한다. 현금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때는 현금의 왕인 시절인데 현금 그렇죠. 막 빼내기가 어려운 거지. 이제. 네. 갑자기 아파트가 하락을 시작해서 경매의 시기가 왔다. 네. 그 흘리고 없으면 그때는 그러니까. 그 보면서 눈물을 흘리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 미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다. 아. 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네. 다른 분들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만의 그 루틴을 찾으셔야 되고 일단 저는 그렇다는 말을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